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위는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5에서 7도를 기록했으며 울릉도에는 나흘간 110cm가 넘는 눈이 내린 가운데 모레까지 최고 2에서 7cm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 영하 1에서 4도, 낮 기온은 8에서 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울진 지역에는 한때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m로 비교적 높게 일겠고, 너울에 인한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포항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이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현실 증강 기술을 이용해 북극곰과 고래를 만나는 체험 공간도 무료로 운영하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덕장을 실내로 옮겨놓은 듯 과메기들이 가지런히 널려 있습니다. 과메기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던 옛날 대포집도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원적격인 청어 과메기와 요즘 대세가 된 꽁치 과메기, 고깃배와 구룡포의 과거 생활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북극탐험 체험 공간은 아이들에게 최고 인기입니다. 가상의 펭귄과 북극곰, 범고래를 만나 알아도 보고 장난도 쳐봅니다. 펭귄이 나와서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북극곰 배도 만지고 하니까 신기하고 재밌어요. 물고기 터치풀에선 바닷고기와 민물고기를 가까이에서 구경하고 직접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애들이 직접 이렇게 느끼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는 곳 같아서 재밌게 잘 보고. 지난해 9월 문을 연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에는 주말에는 하루 2,000명가량이 다녀가는데 하루 전에 전화로 예약하면 해설사의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휴일을 맞은 구룡포항 일대는 제철을 맞은 대게와 생선회 등 싱싱한 수산물을 맛보러 온 관광객들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까지 소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8일부터 한우와 젖소를 키우는 2만 3천 농가 64만여 마리에 대한 접종에 들어가 어제까지 82%를 마쳤고 오늘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50마리 미만 소규모 사육 농가는 공수위와 공무원 등 3명이 한 개조로 구성된 627명을 투입해 접종하고 50마리 이상 농가는 주인이 접종하고 공무원이 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어제까지 한우에 대한 백신 접종률은 포항이 88%, 울진이 90%, 영덕이 91%인 반면 사육두수가 8만여 마리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경주가 70%로 도내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2020년에 열리는 제101회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 경상북도체육회에 유치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체전 주개최지 신청에는 포항 외 구미시와 안동시도 참여해 3파전이 예상됩니다. 2020년 전국체육대회 포항 유치가 확정되면 지난 1995년 이후 25년 만에 포항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3일까지 유치계획서 검토와 현지 실사를 거쳐 이달 말에 경상북도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철강업계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소재 개발과 스마트 제철소 확대 등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3D 프린터용 메탈 소재 생태계를 조성하고 오는 2021년까지 타이타늄과 알루미늄 소재 연구 개발에 157억 원을 투입합니다. 포스코 2열연 공장 등을 참고해 국내 철강사의 스마트 제철소 표준 모델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실가스를 15% 줄이기 위해 상반기 중에 수소환원 제철 공법 기술 개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